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24회 2부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심리 호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보험 들으라, 펀드 들으라 이런 기사들이 난무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선대인 경제연구소는 일반 가계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정직한 경제정보를 전합니다. 험난한 한국경제의 앞길을 밝혀드립니다. 2015년 경제전망보고서와 금융상품지도 등 푸짐한 혜택을 드리는 새해 보고서 회원 가입 이벤트를 잘 활용해 주세요. 21일까지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문의전화 070-7584-2050.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식?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식.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잊고 있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어떤 대로 최경환 노믹스에 이어서 올해 우리 경제 또 한 가지 화두 삼성.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삼성이 망하면 한국 경제 망한다 이런 인식이 퍼져왔는데 요즘 삼성이 어떻게 휘청이고 있나요? 우리 손띠리 그런가? 뭐 당장 이제 그 영업 실적에서 보면 그 위기 양상이 이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죠. 뭐 지난해 한 3분기 정도에 뭐 분기 한 분기당 영업 이익이 거의 뭐 10조 원을 넘었었는데 올해 3분기에 발표된 건 5조 원도 안 되는 반토막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뭐 그런 이제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물론 1월 9일자 보도 내용.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3분기에 4조 원대로 줄어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 한 분기 만에 회복세로 돌아선 겁니다. 어찌 보면 갑작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채띠님도 뭐 몇 년 전부터 그러셨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경고를 했었는데 이 삼성전자 이 영업 실적이라는 게 크게 보면 갤럭시 폰 예. 그거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갤럭시 폰이 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살펴보면 여전히 애플은 건재하고 또 뭐 중국의 샤오미 폰, 뭐 화웨이 이런 쪽에서 이 저가 폰이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품질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하부 시장들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진짜 뭐 너크래커가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아주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뭐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구나. 지금 이제 그 아시아 미래 인재 연구소 소장이신 최윤식 소장님 1부에서도 수고해 네. 주셨고 2부도 함께 나와 계신데 미래학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흑자는 내긴 냈는데 이제 줄은 거죠. 줄었다. 예. 그럼 뭐 그게 위기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위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통 추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추세가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적자가 난 건 아니고 또 뭐 4조 6천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뭐 한국의 웬만한 다른 기업들이 넘볼 수 없는 막대한 영업이익이라고는 하더라도 그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주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지금의 이렇게 그 꼬꾸라지는 삼성전자에다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더 투자를 안 하죠. 더 이상은. 당분간은 적어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와 다른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충분하게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둔 게 없다. 향후 최소한 몇 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좀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제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쨌거나 이게 참 좋은 구조는 아니지만 삼성그룹,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장 이런 것도 상당히 큰 거죠. 거기에다 네.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건강에 또 이상이 있고 하여튼 최띨림. 네. 요래 삼성이 이렇게 이제 위기를 겪을 것이다 이런 것도 미래로서 연구가 됐나요? 네. 제가 이제 2000, 요 근래에는 뭐 삼성 얘기 위기론 하면 뭐 다들 상식처럼 이야기가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2012년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물론 책에서는 2013년에 제가 삼성의 위기를 예측했는데, 2012년에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 삼성전자 스마트폰 창사 이래 최고의 위기에 직면한다. 그리고 시장이 그 위기에 직면하면서 시장이 짧으면 3년, 길면 한 5년 정도 시간을 줄 거다. 그때 시장을 설득시킬 수 있는 해법을 삼성이 내놓지 못하면 삼성의 몰락이 시작된다. 노키아라든지 그다음에 소니라든지 뭐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죠. 네. 그러셨구나. 그 현재 상황은 어때요? 우리 선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네. 뭐 위기를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뭐 마이너스 뭐 적자가 나야 뭐 위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실감하는데 위기의 곡선은 뭐 적자가 되면 이미 그 뭐 빼도박도 못 하는 거고요. 이미 위기인 그렇죠. 거고. 위기는 이제 몇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추세의 그러니까 상승.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 계속 전년도보다 높아지는데 그 높아지는 속도가 주는 것이 첫 번째 위기입니다. 네, 물론 이 첫 번째 위기 때는 작년보다 순이익이나 매출은 높죠. 그런데 추세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위기고요. 그러니까 네. 위기 중에서 가장 미약한 수준의 그렇죠. 위기.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기는 작년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매출이나 순수익이. 예. 2분 똑같이 늘지 않는. 그게 두 번째 국면이고요. 세 번째가 지금 이제 삼성이 네. 하는 세 번째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매출이나 순이익은 계속 느는 거죠. 근데 네. 줄어드는 거. 이게 세 번째 단계고요. 네 번째 단계가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대략 경영학으로 보면 한 3년 내지 5년 정도를 가게 되면 이게 이제 경영으로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업 자체가 붕괴가 되는.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의 위기의 단계로 봤을 때 삼성은 지금 사실 세 번째 단계에 이미 갔다. 우리는 지금 삼성이 지금 위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혹은 뭐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틀로 보면 이미 삼성은 세 번째 단계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에서도 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재용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다는 둥. 네. 아니면 한화. 네. 빅딜 했잖아요. 빅딜 했죠. 네. 그런 건 도움 안 될까요? 일단 그러한 움직임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현재 삼성, 특별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닥치는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뭐 거의 역부족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제 삼성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뭐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 제로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삼성의 역량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근데 저 뭐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극복이 힘들 거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팔아라. 그래야 산다. 그렇게까지. 혹 전체를 못 팔면 반도체는 조금 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치킨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는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분전하는 것이 보일 거고 물론 이제 삼성에서는 그것을 앞에 전면에 내세우면서 삼성의 위기론을 잠재우려고 노력하겠죠. 네. 그리고 그쪽에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스마트폰은 오래 가지 못하고요. 전체를 다 팔면 좋지만 안 되면 스마트폰 사업부라도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가 가면 스마트폰을 팔고 싶어도 못 팔 겁니다. 지금 펜텍이 팔리지 않는 것처럼. 지금 저희 방송 삼성에 계신 분들 많이 듣거든요. 조언 잘 해주셔야 됩니다.
뭐 책에도 한 얘기인데요. 아, 우리 그 선띠리는 어떻게 봐?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삼성에서 매출 구조를 보면요. 매출하고 영업이익 구조를 보면 그 하여튼 지금 위기가 오기 전에 꼬꾸라지기 전에 이제 이 매출이 한 60%,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뭐 3분의 2 정도가 그 이제 흔히 IM 부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IT하고 이제 모바일 부문.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 이쪽 영역이에요. 거기에서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전통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뭐 1990년대 후반, 2000년대부터 이제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던 반도체. 이쪽이 이제 시장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영업이익은 뭐 1조 원대, 뭐 최근에 와서 조금 좋아졌던 게 2조 원대 뭐 이렇게 왔고 이제 스마트폰 이쪽은 한 뭐 6조 원 가까운 그런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이게 거의 이제 뭐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진 거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은 뭐 추가로 이제 이익을 더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할 텐데 반도체는 이미 뭐 삼성이 주도하는 뭐 저 제1의 플레이어이긴 하나 어쨌거나 뭐 웬만한 이제 전자기업들이 이제 양산하고 있는 그런 범용 제품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뭐 이 과거의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기는 힘들다. 그런데 삼성이 지금 뭐 이렇게 뭐 펼쳐놓고 있는 그 예측할 가능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그 미래에 우리가 딱 눈에 띄게 아 삼성을 다시 이제 그 뭐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게 뚜렷하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 걱정인데 네. 제일 걱정이 많은 분은 아마도 이제 이건희 회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근데 걱정하는 기능이 살아 있는 아니 근데 그 회사에서 얘기할 때 아니 지금 모시려고 그래 그분을 이건희 회장님을 모시려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휠체어에 앉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회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걱정 많으시죠? 아이 걱정이 많죠. 길가에 우물가에 채용일 갖다 놓은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아주 싱숭생숭하고 염려가 되고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이세요? 내가 빨리 일어나야지. 그 저기 내년에 봐요. 뭘 내년에 봐. 그럼 뭐 1년 동안을 쉬시겠다. 지금 새해 방송하고 있는데요. 지금 졸다가 깼어, 지금. 그래. 그러면 최띨님이 보시기에 이 상황에서 삼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상황에서 삼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네, 아마 아까 얘기했던 뭐 근데 이제 아까 그런 부분이 그건 너무 근본적인 탈출의 방법인데 못할 거다. 예, 그렇죠. 네, 못할 거라고 이제 봐야 되죠. 저라도 뭐 네. 전자를 어떻게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IBM도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데 듀퐁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랬고 우리나라도 90년대에 두산이 오비맥주를 팔고 그러니까 가업 가장 핵심 부분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의 지금 위기는 뭐냐면 예전에 삼성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등이 되는 과정에서 쫓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위기고 지금은 1등이 돼서 만나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해법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1등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실패를 해도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크게 집중을 안 받고요. 그리고 그때에서는 뭐냐 지금 것보다 좀 더 잘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1등이 된 상황에서 맞는 위기는 사업을 바꿔야 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해법을 갖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는 삼성이 신사업에 뭔가 매진을 하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민영화 같은 거. 네. 그거는 뭐 해법이 될 수 없을까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기대하고 있는 미래형 산업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의료 분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뭐 바이오 헬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IoT. 만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뭐 그런 쪽도 있고, 스마트 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뭐 삼성이 또 얘기하는 뭐 다양한 뭐 신수종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방향은 맞지만 이게 스마트폰에서 잃어버린 만큼의 매출이나 순수익을 커버하려면 혹은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커지려면 아무리 빨리 와야 5년, 길어야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력도 삼성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장은 늦게 오고 스마트폰은 그것보다 빨리 무너지기 때문에 그 중간의 상황을 삼성이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그때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지금은 삼성이 이재용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그 자녀들끼리의 어떤 문제는 없는 건가? 뭐 서로 뭐 어디는 누구 어디는 뭐 이렇게 해서 갈라져.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이제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분 정리도 하고 뭐 삼성 SDS 상장도 하고 삼생명 상장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쭉 가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이 그 상속 받는 것들을 이제 이 그 비상장 상태에서 갖고 있던 삼남매의 그 지분을 상장하면서 그걸 뻥튀기해서 이제 챙긴 현금으로 이제 그걸 그 상속세를 내고 뭐 이 기업 지배권을 이제 승계하려고 하는 지금 과정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재벌 일가들 측면에서 이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배권을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 영역들, 뭐 총수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걸 이제 삼남매가 이제 찢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어쨌거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인데, 지금 부회장 맞죠? 네. 이재용 부회장인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그룹 전체에서 갖고 있는 리더십이 충분히 인정받고 있느냐, 또, 어쨌거나 그 밑에 이제 뭐 이 간부들이 이재용에 대한 충분한 이제 어떤 뭐 신뢰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보자면, 이재용은 아직 굉장히 취약하죠. 뭐, 특별히,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성과다라고 이렇게 보여준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좀 취약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재벌 지배 체제가 뭐 지배 구조가 뭐 바람직하고 건전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기형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쭉 선단식으로 이끌고 왔던 그런 리더십이 뭐 이재용이 지금 어려운 국면에서 이재용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보면 이제 상당히 좀 그렇죠. 회지형이고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좀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채뜰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보통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한 건데 산업이 뭐 이게 이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발화를 해서 이제 초기 단계 성장해서 그 이 성숙 단계에 갈 때까지 는 상당한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제품이든 산업이든 이런 그 상당한 이제 사이클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 삼성이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진하고 있는 의료든 뭐 또는 맞물린 인터넷이든 이런 쪽 분야들이 사실 그렇게 빨리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또 이걸 눈독을 삼성만 들이고 있느냐. 그렇죠. 문제는요, 삼성보다 덩치가 훨씬 큰 미국의 혁신 기업들, 구글, 뭐,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요, 다 그냥 인터넷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 인터넷 기업들이 지금 막대하게 불린 그 자금력을 가지고, 다 이런 쪽에 미래에 정말 이제 그 어떤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 부문에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사실 그런 안목이 없어서 그런 혁신적으로 성장할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뭐 선점해서 인수하거나 하는 뭐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정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미래의 그런 산업에서도 뭐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산업 자체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삼성의 비중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아마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가지는 비중만큼 키우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어렵죠.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는 이미 삼성이 독점적 지위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이미 다른 데서 그렇죠. 선점한 게 많이 네. 있구나. 미래형 산업들은 미국도 지금 이제 선대님께서 미국 말씀하셨으면 중국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는 쫓아가는 입장이지만 미래형 산업 아까 얘기는 중국은 삼성하고 같은 위치에서 경쟁하는 위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삼성이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갈 수 있는 그 독점적 지위를 거기에서도 같이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죠. 중국이 하여튼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중국이 뭐 저가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에이 중국 에이 싸구려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 달나라를 가잖아요. 네. 야 무서운 나라야. 그러니까 뭐 중국 이야기가 나오니까 잠깐 하면 중국이 지금 한편으로는 뭐 이제 10%대 고성장을 하다가 이제 7%대 뭐 중고성장 단계로 이제 한 단계 좀 가라앉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중국도 이제 그동안 뭐 부동산 거품 또 뭐 이제 건설 투자 또 뭐 우리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이제 수출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 구조를 이제 지금 뭐 임금을 가파르게 올려가면서 이제 내수 위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지금 굉장히 이제 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 체질 변화 그를 겪고 있는 과정에 어떤 뭐 중간 조정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게 한국이 던지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한국이 그동안 그나마 이제 먹고 살았던 게 외환위기 이후로 수출이었는데 그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중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이제 그 성장이 한 단계 둔화하고 한편으로는 단순히 둔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개별 산업이나 기업으로 가다 보면 이게 이제는 우리의 일방적인 수출 대상국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출 경합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샤오미가 대표적인 거지만 그뿐만 아니라 뭐 알리바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다음 카카오 이렇게 인수 합병할 때 이렇게 드러났지만 그 중국의 텐센트라는 인터넷 업체가 2대 주주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뭐 이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고 그런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는 그 양상을 보면 이게 재벌 지배 체제에 이렇게 짓눌려서 질식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추격당하는 느낌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이미 어떤 부분은 우리를 이미 훨씬 능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대통령이 중국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거 아니요? FTA도 하고 공은 시진핑하고 뭐 공은 이분은 하고. 미국한테 가면 미국한테 공을 들이고 중국한테 가면 중국에 공을 들이고 물론 외교라는 게 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있는데 그러면서도 충분한 이제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국익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국익의 상당 굉장히 많은 부분은 특히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국익의 많은 부분은 사실 대북 관계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이 자리에서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한국의 미래 활로는 어쩌면 가장 큰 미래 활로의 기회는 북한에 있다고도 보는데 그걸 지금 딱 막아놓고 뭐 미국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중국하고 어떻게 하겠다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선띠리가 예전에는 좀 애가 뭐 말을 길게 하고 좀 시원찮은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샤프하지 않습니까? 아 말이 아니, 막힘없이 그냥 쉽게 쑥쑥 가는 게 차이가 뭐냐면 경쟁을 붙여놨더니 스페인 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스페인 가서 마약 먹었어 마약 내 말을 안 잘라서 그래. 이게 오늘 저 우띠리 형님 없으니까 태클이 덜 들어오니까 좋네. 아니 자르고 싶지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 낙구사르래 오면 뭐 맨날 구박받고 주눅 들어갖고 있는데 네가 언제 또 주눅 든 적 있었니? 콧구멍 벌렁벌렁하면서 얘기만 잘했지. 콧구멍은 누님이 더 크지. 아, 그래? 내가 더 커졌니? 근데 하여튼 나는 뭐 정봉주 중국구 나가고 뭐 파파이스 나가고 뭐 오늘도 뉴스타파 나고 다 펄펄 나는데 말이야. 길을 살려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심지어 100분토론 나가면 내가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뜨잖아. 근데 그때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이노근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되더군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굉장히 안 좋대. 그런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별로 안 좋대. 글쎄. 이제 그 여하튼 삼성 얘기를 하면 이제 재벌 대기업 뭐 이런 게 이제 순식간에 떠오르잖아요. 그 재벌 대기업 그러면 이른바 이제 아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땅콩 회항
이 사건을 기점으로 재벌의 황제 경영 문제, 뭐 재벌 해체해야 된다, 뭐 또 뭐 경제가 위험하다, 그냥 놔두면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무슨 소리냐, 미국식 이런 주주 자본주의 이거 꼭 좋은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최띨님? 지금의 재벌 대기업 체제 미래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현 뭐 어떤 게 더 낫다, 뭐 낫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비교도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직의 어떤 특성이 어떠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비판의 여지도 있고 하지만, 이러한 어떤 현재 우리나라 기업 구조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효과를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나 중국이나 일본,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쟁해야 될 이 구도로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그 구조로는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 혹은 총수가 모든 결정을,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뭐 장점이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범한, 위기가 있을 때 대범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주주하면 그렇죠. 뭐 다 일일이 결재받고 네. 늦죠.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 2세, 3세 경영 내려가면서 그 정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예를 들면 뭐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나느냐, 뭐 전문 경영이 좀 그것도 아닌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겪는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들은 그러한 구조로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좀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어찌 보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아주 대범한 결정을 하는 스타일을 구사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분산형 조직으로 각 그 개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상황 변화에 굉장히 민첩하게 조직이 움직여주는 그러한 둘 중에 하나의 그 어떤 특성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개가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는 앞으로 지금 닥쳐오는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도아님은 뭔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못 가고 있는. 못 가고 있어. 네. 어정쩡. 그렇죠. 어정쩡한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삼성이 침체된다, 위기가 닥친다. 네. 이게 우리 경제에 엄청난 파장이잖아요. 뭐 네. 일자리 문제부터 네. 비롯해서. 뭐 사실 삼성이 문제가 생기거나 네. 이렇게 큰 위기에 봉착하면 일단 뭐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뭐 그 정도로 흔들릴 만한 펀더멘탈은 아니고 나라가 폭삭 주저앉는, 그럼 분명히 위기는 맞죠. 근데 가장 큰 게 아마 심리적 모멘텀이 굉장히 큰 충격이 클 겁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국내외에서 바라보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또 한국에 차지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심리적인 어떤 충격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우리가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역량에 따라서 이 삼성의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적 위기가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막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많이 늦었고 이미 박근혜 정부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뭐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줬던 뭐 김종인, 뭐 김광두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연달아 쓴소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벌 개혁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 지금 뭐 꼭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단적으로 딱 놓고 뭐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니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지만, 지금 어쨌거나 현상적으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 건 뭐냐면, 미국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3사 그 굉장히 큰 비중을, 산업 비중을 갖고 있는데도 이 자동차 3사가 예전 비하면은 굉장히 하여튼 뭐 이렇게 활력을 잃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뭐 지금 보면 어쨌거나 2분기에 4.6%, 3분기에 뭐 3.9%, 한국보다 지금 분기별 성장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왜 이럴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고, 이 혁신 기업들이 그 자체는 고용을 뭐 많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제 승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그 파급 효과를 통해서 지역 경제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그런 게 안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재벌들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독과점 구조를 형성해 있고 웬만큼 뭐 중소기업 전환하면 이렇게 뭐 특허를 탈취한다든지 뭐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침투해서 그래. 이렇게 밀어내버린다든지 심지어 뭐 골목상권까지 이렇게 짓밟아버리니까 뭐 서민 중소기업 뭐 숨쉴 공간도 잘 없고 그 다음에 이 조그만 뭐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서 혁신 기업으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그 경로들이 다 차단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삼성전자가 죽는다고 한국이 망하는 건 아니나 삼성전 그나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막 버텨온 게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바라보 쳐다보고 이렇게 버텨온 건데 그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혁신 기업들을 빠른 시간 안에 키워낼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건 재벌 개혁 구조라는 재벌 구조 개혁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렇게 꾸준히 해서 5년, 10년 후에는 그런 그 혁신 기업들이 속속 곳곳에 생겨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혁신 기업을 키워야 된다? 그렇죠. 그건 뭐 사실 단순히 뭐 재벌 구조 개혁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거.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혁신 기업이라는 게 그 어떤 말랑말랑한 두뇌, 창의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식, 두뇌에 투자하고 그 지식 두뇌들을 이렇게 집적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른바 연계혁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뭐 크게 이제 클러스터처럼, 산업 클러스터처럼 활발하게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게 하루아침에는 되진 않지만 적어도 만들어내야 되는 정책적으로 그럼 그럼요. 아니 근데 그게 뭐 꼭 정부가 막 온갖 뭐 끌고 가면서 관치 그러니까 간주도적으로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 정책적으로 네.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오히려 재벌들이 저렇게 막 문어발을 넘어서 진해발처럼 확장하는 거 그러면서 주식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걷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거고요. 규제를 개혁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또 우리가 불필요 액티브 X 뭐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불필요한 그런 규제들은 걷어내야 되는데 그런 거 외에 정말 이제 그냥 뭐 기업들 오히려 특혜 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의 규제 완화를 하면은 사실은 말은 규제 개혁인데 실제로는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그 대기업들의 그 독과점이나 특혜 구조를 이렇게 공고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였나? 그래 문어발식 그 확장을 막고 뭐 이런 정책을 조금 했지 않았나? 뭐 금융실명제는 기본적으로는 뭐 그거하고는 약간의 연관은 있으나 뭐 자금을 이제 투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연관성은 있으나 문어발식 경영. 뭐 그때부터 문제는 됐었는데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해결을 못한 거죠. 그래? 난 네. 거기서 약간의 제동이 좀 있었던. 아니요, 단 한 번도 해결을 못 했어요. 논의는 뭐 그때부터 많이 했으나 실제로는 뭐 사실 제 이야기가 너무 또 길어지는데. 야, 괜찮아. 오늘 왜 이러시오, 근데? 아니, 안 자르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불안해하지 마. 너 너무 애가 그동안 가슴앓이 했구나. 아니, 다른 데 가서는 뭐, 그랬는데, 야, 이상하다, 진짜. 그 사실 재벌 개혁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었고 기회는 외환위기 직후였죠. 위기가 그래, 사실은 최고의 그래, 기회라고 기회. 하듯이 맞아. 사실은 그 재벌의 문어방울식 확장 또 물론 이제 그게 그 관주도형 성장 방식 또 뭐 이 급격하게 이제 산업 구조가 변하는데 거기에 적응 못하는 현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불거졌는데 그때 어쨌거나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게 재벌 구조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초반에 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칼자루를 잡다가 사실은 그냥 뭐 한 해 두 해 뭐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이제 IMF를 극복하다 보니 그냥 뒤에서는 고삐를 놓아버리고 이제 딴 걸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물 건너갔고 오히려 그 이후로 외환위기 이후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훨씬 더 심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0년대 초중반 넘어가면 오히려 재벌이 뭐 한국 경제의 뭐 역군이고 뭐 이 삼성에 대한 막 찬양 일변도에 그런 이제 언론 보도와 이제 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 그때 많이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했어야 했을 때 놓쳐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게 너무 애석하죠 사실. 그 이제 앞으로 아까 우리 저 최띠님께서 얘기하기로는 4-5년 위기다. 그러면 잘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잔뜩 뭐 경제에 대해서 지금 위기다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듣는 분들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돼요? 뭐 가계 부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튼 살아남아야 될까요?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그 이게 이야기입니다. 일단 가계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요. 기업이나 가계 정부가 지금 다 아주 이렇게 아주 전략적으로 잘 움직여야만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예, 일단 정부나 기업에서 봐서는 우리 이제 선뜰님께서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들의 구조 뭐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게가 살아나려면 근본적인 레버리지가 뭐냐면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나 아내의 급여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쵸. 그걸 올리려면 기업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가 엮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기업이 살려면 또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틀에서 봤을 때 일단 기업이나 정부를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단기적 위기보다는 어차피 위기는 피할 수가 없게 되니까 위기의 리스크를 좀 줄이는 쪽으로 가고 위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위기 때 잃어버릴 걸 만회하느냐 이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 전략보다는 롱텀 전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나 기업은 첫 번째로 보면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사실 이 산업, 기업들의 문제는 생태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생태계라는 것은 큰 나무도 있어야 되고 중간 나무도 있어야 되고 또 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옛말에도 나무가 너무 크면 그 밑에는 나무들이 자랄 수 없듯 예, 풀이 못 그렇죠. 풀도 못 자라고 다른 작은 나무들 못 자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우리 문제는 그겁니다. 큰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큰 나무가 그렇게 되도록 방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큰 나무에 대한 것은 조금 가지치기라든지 그 다음에 올바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주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개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다른 나무들아 풀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피어나게 할 수 있는 이 땅을 경작하는 겁니다. 에, 에. 그래서 돌도 걷어내고 잡초도 걷어내고 그래서 토양을 좋게 만드는 게 규제 개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토양을 좋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씨앗을 뿌렸을 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규제 개혁을 우리가 보통 뭐 가지치기 대기업을 예를 들면은 가지치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규제 개혁은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드는 데 두 번째 규제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그 땅을 기경하는 거라면 세 번째는 거기다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존 산업으로는 더 이상 끌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누가 이제 뭐 다 알듯이 신산업을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신산업을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돈도 아니고 사실은 사람입니다. 네. 신산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산업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선점의 효과를 해서 표준을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고 리더하는 그러한 분야가 있고 그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것 위에서 특허비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벤치마킹을 해서 상품을 좀 더 잘 만드는 네. 두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는 후자가 벤치마킹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인재는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응용 쪽의 학문, 응용 쪽의 과학, 응용 쪽의 지식을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육 제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신사업은 그쪽이 아니라 새로 표준을 만들고 선점을 하고 이게 이제 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뭐가 되냐면 응용 학문이 아니라 기초 학문을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예, 기초 과학, 그다음에 우리가 학문의 기본이 되는 인문학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쪽의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대학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쪽이 아니라 취업률. 취업률이라는 것은 응용 학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것의 성과에 의해서 대학을 구조조정하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기초 학문, 순수 학문, 뭐 그다음에 순수 어떤 그 과학이나 공학들이 전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토양에서 나오는 인재들은 응용 분야에서는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 학문에 어떤 특허를 만들고 이런 게 못 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가 미래형 산업도
벤치마킹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재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나 일본이나 독일 기업과 싸우려면 특별히 이 특허 표준을 만드는 데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국내에서 인재를 흡수를 해야 돼요, 기업들이. 근데 국내 인재를 들여다보면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학문 안 하고 그런 거 싫어하고 그러면 해외로 눈을 돌리면 이미 중국 막대한 자본력과 좋은 문화 환경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을 제시해주는 미국 기업, 중국 기업, 그다음에 기술자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대하는 일본이나 독일 기업한테 인재를 다 뺏기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미래형 산업에서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늦더라도 교육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대학 평가로는 미래 산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하고 기업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개인들은 패러다임이 변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고도의 성장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성장기고 또 100세를 사는 데고 그다음에 은퇴 후 50년 자기의 급여가 절반이나 3분의 1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자기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어떤 생각들, 라이프스타일을 가져야 되죠. 물론 이제 뭐 4, 5년 안에 오는 예를 들면 국내 금융위기나 아시아 위기를 봤을 때 일단 가장 먼저 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는 부채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줄여야 되는 거죠. 지난 경제가 성장할 때 우리나라는 지난 뭐 20, 30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빚도 실력, 빚도 재산이다. 뭐 빚도 실력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빚은 실력도 재산도 아닙니다. 빚은 빚이고요. 미래에 내가 벌 돈을 끌어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빚은 재산이 아니고요. 빚은 내가 미래에 갚아야 될 부채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투자에서 내가 현재에 내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소득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자산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투자하고 나의 소득 효과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그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그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최띨님 올해 낸 책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2030 기회의 대이동 2030 세대가 뭐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2030년. 2030년. 아, 2030년. 네, 2030. 네, 그렇게 오해하신 분도 많습니다. 2030 저는 2030 세대가. 아, 그렇구나. 2030년 기회 대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이 기회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기회가 줄거나 부가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늘었고요.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냐? 부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 패러다임이 바뀔 때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기회가 이동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부의 큰 이동, 기회 대이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이동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사라져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오는 기회들은 굉장히 큰 기회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사이클로 보면 40에서 60년마다 보통 이제 근래 한 100년, 200년을 보면 40에서 60년마다 뭐 자동차 산업처럼 이렇게 큰 산업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략 이제 제가 5년, 10년 정도 후를 얘기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 자동차 산업과 같은 규모의 산업이 그 이후로 한 10년, 15년 이내에 너다섯 개 이상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보다 훨씬 더 기회가 큰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더 큰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오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가 반드시 이전의 기회가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보면 기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기회는 사라지지 않고 더 큰 기회가 온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미래를 기획해라. 네. 오늘 그래서 채뜰님 뭐 부른 의미가 사실 그런 거이기도 한데요. 이게 미래의 기회가 어딘지를 알려면 사실 미래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뭐 워낙 이제 시대가 우울하고 또 당장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급박하고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질 못하죠. 근데 뭐 아까 이제 채뜰님이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멀리 내다봐야 되고 교육도 우리가 진짜 100년 대계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개인들도 진짜 뭐 아무리 이렇게 빡빡한 현실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흐름을 읽어야 예를 들어서 미래의 산업이 어떻게 재편되면 지금의 기술이 미래의 산업을 어떤 식으로 재편할 건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을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 이런 흐름들을 사실은 알고 있으면 그만큼
그 속에서 자신이 그 더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고 더 하여튼 이렇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오늘 뭐 채틀림을 부른 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지난 거지만 약간 자랑하자면 그때 최 소장님은 못 불렀는데 그 얼마 전에 우리가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이 특강을 했었는데 한 230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지나간 거지만 우리가 2월 7일 날 최은식 소장님, 저 채띨님을 모시고 우리 연구소 주최로 해서 나의 미래 디자인 워크샵을 합니다. 또 그래서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약장수 모드로 약간 돌변했는데. 아, 괜찮습니다. 오늘은 뭐 아니, 편집 지점이 발생했네요. 편집 이 부분도 이제 편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마. 오늘의 엑기스야 이게. 그래서 그런 저 워크샵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요. 꼭 듣지 않더라도 신년이니까. 네. 한 10년 후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뭔지, 그리고 그 10년 후에 자기가 하여튼 이렇게 뭐 좀 가능하면 책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채뜰림 책도 좋고 참고하셔서 10년 후쯤 우리를 둘러싼 이렇게 뭐 사회, 경제, 문화, 정치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을 것인가. 그 속에서 이제 나는 어느 쯤에 좌표를 찍을 것인가. 그리고 그 좌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부터 또 올해부터 뭐 단계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계획들을 한번 해보는 거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10년 뒤의 모습 또는 15년을 예측하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지금 4, 5년 뒤가 위기라면은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네. 가계 부채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짧은 조언? 네.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핵심은 부채의 문제니까요. 네, 부채. 해법도 사실은 명쾌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업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팔을 하나 잘라줘도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 5년 목표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남은 기간 안에 한국의 금융위기라든지 아시아의 대위기가 오기 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살아남기 위해서 혹시 자영업 같은 거 왜냐하면 지금 그 회사에서 너무 힘든 분들 많기 때문에 네. 내가 통닭집을 할까? 네. 뭐 이런 뭐 별별 생각을 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 4, 5년 가능하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안 쓰는데 여기서는 써도 되죠. 안 입고 들었고 치사해도 회사에서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소나기는 피해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영업 들어오시면 완전히 늪에 빠지는 겁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자영업을 하시면 네. 하는 순간 인컴은 없고 지출은 계속 나갑니다. 그쵸. 그러면 회사는 설령 월급이 잘리더라도 설령 인센티브가 안 나오더라도 회사에 다니면 인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4, 5년은 버티고 계셔라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쏘라기를 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준비한 상황에서 자영업이라든지 창업 뭐 이런 것들을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좀 조언을 합니다. 그래요. 용띠라. 너 지금 우리 이렇게 예. 중요한 그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느냐 뭐 안 입고 그 더럽고 치사한 일 견뎌야 된다 이런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 너 지금 페이스북에서 방금 김용민님과 최광희님이 친구가 됐다 이런 게 또 딴짓하고 있지 너. 아니에요 지금.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예. 확실히 그 빚을 다 청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집중해 집중. 막 내년은 막 MB가 막 감옥 가는 막 한 해가 돼야 된다. 그래요. 그 채뜰님 말씀 듣다 보니까 미생의 그 대사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기업 안은 전쟁터지만 기업을 그러니까 그 다니던 회사를 나왔을 때는 지옥이더라. 아마 뭐 이 대사가 굉장히 뭐 저도 마음에 와닿던데 많은 분들한테도 마음에 와닿을 것 같고요.
하지만 회사에서 버티는데 그냥 무작정 버티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냥 무작정 버티기만 하다가 그 회사에 올인하다가 정년 맞거나 어떤 식으로든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그다음부터 다시 낭떠러지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5년이 남아있다 그러면 5년 동안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며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며 또는 지금 갖고 있는 직장이 아닌 자기만의 업, 직업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이 충분히 좀 고민하고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뭐 이른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강의라든지 틈틈이 듣고 또 필요한 기술들도 개발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물론 이제 채뜰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뭐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단순히 버티는 걸 버티되 버티는 아래 수면 아래에서는 열심히 이 오리발 오리가 수면 아래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듯이 그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을 뭐 제가 조금 네. 덧붙이면 기회는 뭐 지금부터 한 5년 위기가 끝나면 그 곧바로 이제 전환되면서 기회 국면이 마련되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또 5년 주기로 계속 이제 기회들이 오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40, 50대다라고 하면 5년 동안 회사에서 버티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와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위기는 회사 안에서 버티고 위기가 지나가면 기회가 오니까 그걸 잡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40, 50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은퇴 이후에 내가 40, 50년을 살 때 어느 정도 내가 재정적으로 좀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정도로 준비가 됐다 이러면 좋아하는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사람은 50년 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0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5년을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50년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갈고 닦아서. 그러나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뭘 해야 되냐면 잘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지금까지 회사 생활 20년, 30년 했을 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을 다 뒤져보고 그것을 5년 동안 최고의 수준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은퇴 이후에 그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직업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20대나 30대는 5년, 10년 후에 미래형 산업이 옵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안쓰러운 게 기회가 사라져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마지막 남은 기회, 마지막 종신고용, 그래서 공무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랑 신부 1위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도 사실 5년, 10년 지나면 안정적인 직장이 안 됩니다. 연금도 문제가 생기고요. 저는 그 젊은이들 보면 보통 그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원 뭐 보면 보통 짧으면 4, 5년, 길면 10년 정도 준비를 해요.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짧으면 4, 5년에서 길면 10년 공부하는데 그 정도의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열정, 또 학습 능력, 실력, 뭐 역량 이런 걸 보면은요. 미래형 산업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무엇, 그게 어떤 것이라도 얼만큼 어렵고 수준이 높은 거더라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그 미래에 오는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그 5년, 10년 동안 열심히 똑같은 방향으로 방향만 바꿔서 텍스트만 바꿔서 공부를 하면 저는 그들이 공부를 끝나고 이제는 사회에 내딜 때 분명히 그 시장이 열려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서로 나눠서 잘 준비를 하면 아마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 기회가 열리고 큰 기회가 열릴 때 마치 기회가 나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내 앞에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멀리 보고 하는 전략이다. 지금 인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요. 미래에 인기 네.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죠. 노력해봐라. 네. 이런 말씀이셨어요. 젊은이들에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띠님과 우리 저 손띠리. 손띠리. 이렇게 말 안 끊고 길게 얘기를 진짜 원 없이 해본 것도 드물 거야, 그렇지? 우리 아니 충분하지 않아요. 아 그래?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뉴스타파에서 저 새해 특집으로 했는데 다섯 시간을 찍었어요. 그래서 목이 막 아팠거든. 너 목 아파도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왜냐하면 다섯 시간 떠들고 한 시간 내보내는 거 아니야. 네 시간 잘라내는 건데 네가 한만 얘기해도 그 뉴스타파에서 너 편집할 때 자,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워낙 주옥 같은 말을 많이 해서 아마 이 편집을 해도 상당 분량이 들어갈 것 같고. 네. 누나는 최띨님이 최근에 낸 책 대담한 미래 2 원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대담한 미래 원이 있고 2가 있는데 2에 보면은 선띨이랑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한 구절을 가져와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런데 움직이는 기회를 보지 못하고 있다. 흔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통찰이다. 통찰을 못하면 방향을 상실한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보다 통찰해야 한다. 통찰하고 방향을 잡으면 속도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다. 부연 설명을 해 주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네. 지금은 큰 틀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방향을 선택하기보다는 지금 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렇게 판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이게 잘못된 정보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그래서 정보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또 사건의 실체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의 눈이 필요하죠. 네. 그 눈을 가지면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은 얼마든지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든지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면 이 위기도 충분히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눈.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아, 근데 이게 통찰이 영 뭐 우리 띨띨이들보다 뭐 신통찰인 것 같아요. 훨씬 띨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요. 정부에게조차 기댈 수 없는 우리 힘없는 가게들. 지금 당장은 우리 띨띨이들의 충고대로 다가올 위기 직시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자세 필요하겠지만 또 우리 정부가 뭐 너무 사회의 잘못을 개인한테만 뒤집어 씌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미래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부 정책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짜 기회 이거 선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1년이나 남아있지만 우리 가게 당장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제대로 통찰하면서 직시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런데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하시기 바라면서 그런 한 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의기양양. 아, 이런 얘기 좋지 않습니까? 의기양양. 양의 탈을 뒤집어 쓴 호랑이처럼 의기양양한 새해는 힘있게 우렁차게 살자는 뜻에서 한번 호랑이 기운을 담아서 우렁차게 한번 외쳐봅니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와!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